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아주 진짜 초간단 감자볶음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새벽 장사를 나가시고 나면 초등학교 때 항상 이 감자볶음을 해가지고 동생들한테 먹인 기억이 있어요. 5남매 중에 맏이거든요. 옛날에는 딱 감자 한 개만 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맛있게 한다고 이것저것 넣으니까 우선 요 감자 한 개로 볶는 거 앞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칼로 옛날에는 이렇게 썰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칼로 칼이 크니까 어떻게 써는 방법도 몰라갖고 그때 버릇이 아직까지 칼질을 이상하게 한다고 자꾸 말씀들 하세요. 그래도 손한 번도 베인 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왜 채칼로 했냐면은 지금 식구들이 아침 새벽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아침에 새벽에 자꾸 잠이 깨어요. 그러다가 다른 식구들 자고 있어서 칼질을 칵칵칵칵 못해가지고 채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칼로 이렇게 다 감자도 썰고 했어요. 감자만 할 건데 양파하고 또 매운 고추도 한번 넣어서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감자를 보통 다 씻어서 하시던데 감자를 씻어 버리니까 쌀에 전분 빠져서 퍽석퍽석한 거하고 똑같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절대 감자 물에 씻지 않고 전분 그대로 볶아주면 감자가 쫄깃쫄깃하니 훨씬 더 맛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엄마가 덴뽀라 기름 여가 해라 이러고 식용유밖에 없었잖아요. 콩 식용유. 근데 요즘은 기름도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쵸? 좋은 게 많이 나오면 뭐 합니까? 엄마 아버지도 없는데. 처음에는 불을 좀 세게 해가지고 볶으세요. 이 좋은 세상 이런 것도 못 드셔보고 그쵸? 일찍 돌아가셔서 엄청 마음이 아파요. 요렇게 감자 볶고 넣으면 엄청 맛있다고 동생들이 잘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별것도 넣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감자를 살살 볶아가지고 센 불에 처음에는 조금 볶으세요. 볶다가 감자를 솔솔솔솔 팬 바닥에 다 등이 다 바닥에 닿도록 해주시고 불을 아주 아주 약하게 하세요. 최대로 약하게. 약하게 감자 등판이 바닥에 다 붙어가지고 이게 찜질방처럼 덩어리가 뜨끈 은근하게 돌에 지지는 느낌 있죠? 그렇게 지지도록 가만히 두세요. 물도 붓지 말고 이렇게 해서 머리 감으러 가도 되고 세수해도 돼요. 그럼 위에 보면 감자가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익은 거예요. 이게 다 익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이렇게 감자를 씻어버리면 전분기가 다 빠져가지고 한개한개 떨어지는데 안 씻으면 이렇게 붙어가지고 쫀득쫀득해요. 그럼 옛날에는 또 무슨 요즘같이 좋은 소금도 없었어요. 그냥 흰소금, 꽃소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꽃소금을 이렇게 솔솔 뿌려가지고 하면 끝이에요. 진짜 쉽죠? 여기서 초등학생이 할수 있는 감자볶음 끝이고요. 자, 다음부터 어른들이 조금 해야 합니다. 아, 처음부터 양파를 넣고 볶아도 되는데 처음부터 넣고 볶으니까 아삭한 식감이 사라져가지고 완전 푹푸그려져가지고 푹 퍼들어졌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별로 저한테는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요즘 새로 이제 감자볶음 하는 비법이에요. 제가 하는 방법이 비법이라기보다도 매운 고추도 살짝 넣어주면 엄청 맛있죠. 감자만 넣고 소금을 넣고 했을 때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애들 먹을 수 있는데 어른들이 먹기에는 조금 심심하니까 매운 고추하고 양파, 소금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맛있거든요. 다 했습니다. 아침에 먹기에도 엄청 간단하겠죠? 자, 감자에 부족한 단백질, 계란 후라이 한개 해가지고요. 쏙쏙 비벼 먹으면 영양 보충이 다 된답니다. 싼 감자라고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영양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감자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고 소화가 잘 돼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좋대요. 감자의 이눌린 성분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남은 거 마저 다 먹어야 되겠다, 그지야? 뭐 감자 한 개밖에 안 볶았는데 뭐, 그지야? 체지방을 쑥쑥 빼주고 뭐살 빼는 데 효과도 있다고 하긴 해. 다 먹어야 되겠다.
꿀맛 같은 그대 사랑이. 자, 요거 고추장 한 개 나가지고 또 쓱쓱 참기름 넣고 비벼먹으면 더 꿀맛이 나입니까, 그지? 한국인은 역시 좀 뻘개야지 뭔가 맛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섭취하는 음식은 산성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몸이 산성화돼 온갖 질병을 앓게 되는데요. 특히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암에 걸리기 쉽고요. 이러한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음식을 섭취해 몸을 중화를 시켜야 하는데 감자는 알칼리성 음식으로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먹어야 되겠지요?